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규앨범 발매 전까지는 방송이나 등등 그런 얼굴을 먼저 알리는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뮤지션은 음악으로 먼저 인정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1년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좋은 음악을 집중을 해서 만든 앨범인 믹스비. 그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자 저한테 앞으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가수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노래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워낙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연기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연기 역시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로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곡들이 저에게 베스트 곡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꼭 한 곡을 뽑아야 한다면 데뷔곡인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디라는 사람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만큼 저에게 의미가 깊은 곡이기도 하고 그때 그 곡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음악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춤을 추는 댄스 가수가 아니다 보니 춤을 추는 그런 배움을 통해서 신선했었고 여러 멤버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도 신선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과 솔로 가수를 굳이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방탄소년단 선배님, 엑소 선배님들 등등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아이돌 그룹분들이 실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신선한 컨셉들이나 놀라운 실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이든 솔로든 상관없이 전 또한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믹스나인을 촬영하면서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음반 작업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앨범 작업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 보니 갤러리와 패션쇼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래서 제 팬미팅 또한 갤러리에서 진행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 소울풀한 음악들과 예전 R&B를 즐겨 듣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케빈 마이클의 Ain't Got You라는 곡이 문득 요즘 생각나서 자주 듣고 있는데요. 짧게 한 소절 불러드린다면 If I ain't got you, I ain't got anything. Can't even feel the pain. No, if I ain't got you. 존경하는 분을 한 분으로만 둔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스티비 원더, 비욘세처럼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반면에 또 한 분야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아티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가 평소에 레미션드,
라파엘 사딕, PJ 모튼, 그레고리 포터처럼 소울 음악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아티스트 분들처럼 인기와는 상관없이 확실한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데뷔 전에 모델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저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연기도 하고 싶고 디자인 등 패션 관련해서도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사인 뮤직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제 사인과 외롭지 않아 그 두 곡의 뮤직비디오를 미국에서 찍고 한국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뮤직비디오 감독님께서 찍어놓은 그 촬영본을 다 날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데뷔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급하게 그 당시에 메이킹 필름으로 찍어두었던 영상을 급하게 찾아서 뮤직비디오로 나오게 된 게 지금의 제 사인 뮤직비디오인데요. 어쩔 수 없이 네, 메이킹 필름으로 데뷔 뮤직비디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메이킹 필름 안에서는 제 모습이 연출되지 않은 정말 가장 자연스러운 저의 평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저답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멋있는 여자, 뭐 얼음 공주, 얼음 공주, 뭐 멋있는 여자로 보이셨다는 뮤직비디오는 곡에 맞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또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갤러리 같은 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 그런 곳에서 보는 작품들 속에서 색감이나 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불러드리고 싶죠. 좋은 기회에 더 많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에서만 공연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점쟁이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께서 저보고 해외에서 크게 될 거다 라며 저는 해외를 자주 나가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한 6개월도 안 돼서 미국과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아마 조만간 또 많은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최근에 발매했던 투모로우랜드 앨범에 두 곡 모두 제가 직접 작곡을 했고요. 앞으로도 작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르는 노래다 보니 저의 감정은 제가 직접 쓴 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악동 뮤지션의 수연 양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수연 양이 좋아하는 정반대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모델, 연기자, 패션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 관련된 각 분야에서 제 이름처럼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때 아이디가 딱 떠오르실 수 있도록 제 색깔이 확실한 그런 뮤지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투모로우랜드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곡들과는 다르게 여유롭고 해피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앨범이 자살 방지 캠페인 프로젝트 앨범이다 보니 믹스비처럼 멋있고 섹시한
노래와는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음악이 레트로, 빈티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레트로 빈티지 풍의 음악들을 다양하게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 저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